그 필요하다는 거죠. 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잘 적응해. 필요해. 네. 과외를 해서 그런가. 과외를 했다고? 영어. 영어 과외. 아. 예전에 주원 형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 텐션 올리라고 할 때 그 쓸데기 없이 소리만 지르는 놈들이 방금 존나 못하는 놈들이다. 아 그래? 네, 옛날에 저한테 그랬어. 아 진짜? 히든 아, 그 형이 원래 전문인데? 소리 지르면서 본인 텐션 올리. 왜냐면 방송 잘 안 돼요. 옛날에 형이랑 찬우 형이랑 셋이 하는데 내가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때 맞고 지금은 뚫리고. 형이 축구계 홍상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옛날에 그 마르코 루이스. 루이스. 그거, 네, 그거 아시죠? 아, 마르코 루이스. 땡. 뭐? 마르코 루이스요? 아니, 야, 마르코에 르가 있는데 왜 루이스라고 그래? 비슷한 퀴즈입니다. 어? 제가 선수 제시어를 딱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세 명이 그 선수가 거쳐간 클럽 중 하나를 적는 거예요. 어허. 네, 그거를 보고 여기서 맞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친구가 어쨌든 그 팩트니까, 클럽은 네. 팩트니까 근데 네. 그 클럽이 똑같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치. 그거를 잘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아, 그 옛날에 아, 했었던 거네. 이 친구가 거네. 잘 맞추게 해야 되는 거구나. 팀전이야 한마디로 오늘은? 팀전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나는 다 모름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아니, 그렇고만 안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모를 수도 있어요. 아, 그치, 아니, 맞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 네, 네, 네. 오늘 나오는 선수들은 최소 3개 이상을 거쳐간 선수. 아하. 문제 중에는 서로 상의 불가능. 나 이 클럽 하겠다, 이거. 아, 아, 당연히 안 되지. 네. 제일 안 되잖아. 그만 듣기 싫은가 보다. 아니야, 당연히 안 되지.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10라운드인데, 틀린 라운드만큼 발차기에 맞을 거예요. 근데, 섭외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네, 그 굉장히 아다 이 오늘 좋은다 약간 그런 지금 포인트로 약간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다섯 대를 맞아야 돼요. 네. 근데 한 명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고르는 거예요, 맞을 사람을? 그렇죠. 그렇지. 때릴 사람은 고르는 거지. 아, 네. 네. 10라운드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하면 이제 8라운드까지는 두 번씩 하잖아요. 어. 나머지 두 번은 랜덤.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그러면 어차피 때리는 애가 지 마음에 드는 애 때리는 거니까 드는 사람 때리는 거니까 이 기여도가 그러니까 내가 많이 맞춰도 없어. 내가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는 스타트는 팀전으로 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개인으로 다 고려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팀전이야. 자신 있으신가 보네요. 아니, 형의 뭐... 민심에 대해서? 아니 솔직히 자신 없어요. 아닌데? 괜찮은데? 그러면 명소부터 가자. 그래, 명소부터 가자. 어. 양쪽 끝에 스타트하면 되니까. 네, 의자 끄고 이렇게 이런 건 제작 팀장이 또 해줘야 돼, 한번.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예시를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예시. 어. 제시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거쳐간 클럽 하나를 적으십니다. 좋다. 이게 다 이게 안 보이게 해야 돼요. VAR 돌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부터 갈까요? 아, 그 여기서 쳐다봐. 저쪽부터. 그래, 그래. 조현형부터. 함부르크. 함부르크. 아, 이게 계속 이게 진짜 위험해. 함부르크. 아, 진짜 이렇게 되는 수가 생겨. 나 이게 약간 누가 레버쿠젠 할 것 같으니 함부르크 한단 말이야. 팀전이야 새끼야. 아니, 얘가 먼저 함부르크 갔으면 내가 욕 먹는 거 아니야. 그래, 자기 나 만약에 여기서 먼저 갔다라 그러면 아 레버쿠젠 몰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 문제 나오기 전이잖아. 그래 그래. 근데 쉬운 거 쓸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 아니야 또 몰라. 꼬아서 갈 수도 있어. 몰라. 형 그냥 형 역할대로 가요. 형이 기대하는 좋은 포인트야. 굿 포인트. 자 하나 1번. 자 1라운드 갈게요 이제. 네. 아 긴장되네. 한 명씩 갈까요? 한 명씩 가자. 인터밀란. 밀란. 우디네세. 우디네세. 아스날. 오! 알 것 같습니다. 어. 알렉시스 산체스. 컴온! 맞어. 맞어. 좋아 좋아. 근데 솔직히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여기서 이제 힌트를 보자면 아 인터밀란이 좀 아쉽긴 했어요. 너무 마이너한 걸 썼어. 우디네세가 이제 스타트라 조금 이제 호화하게 간 거고. 그래서 나는 주원이 형 인터밀란 쓰기에 조금 분명히 발릴라 수준이다. 아, 어, 생각한데. 근데 갑자기 우디네세. 어, 우디네세 그거 헷갈렸지 순간. 1라운드 맛있어. 아, 근데 1라운드 좋았어요. 좋아. 하나, 둘, 셋. 아, 어, 이거 뭔가 표정이 어려운 흔적인데? 좋았습니다. 여보세요. AC 밀라. 여보세요. 또. 어? 아, 됐다. 아, 미친 새끼들. 설마 3밀란? 그래도 가능해. 아 근데 너무 어렵다 이거는. 아, 정답! 로프터스 치크. 땡! 아...
이거는 야 얘들이 존나 X새끼들이야. 아니 아 진짜 니네 AC 밀라를 쓰면 안 됐지. 아 저도. 지금 내가 여기다 AT 쓰려다가 밀라를 꺾었어. 어째서 첼시 AT 레알 중에 골랐어야 됐었어. 나는 유베도 생각했어. 어 그래. 밀라를 고르면 안 됐었어. 진전이야. 아 알겠는데 밀라. 벌써부터 갱전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봐도 많이 봐도 유벤투스야. 유벤투스 첼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네. AT나 레알이 들어가야 돼. AC 밀라님만 들어가면 안 됐어. 인정. 근데 그걸 두 명이나 쓰고 자빠져 있으니까. 인정, 인정. 아니, 솔직히 너무하잖아 이거. 인정, 인정, 인정이잖아 인정. 그거는. 와 진짜 씨 말 존나 많다 진짜. 한 문제 했는데. 내 형 방금처럼 첼시 좋았던 것 같아. 그래. 나 좀 직관적으로 그래. 하자. 아, 너무 돌아갔어. 네. 3라운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해봐. 주원형 썼어요? 뭘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고민할 법해. 고민할 법해. 주원형부터 하겠지. 열자. PSG. 이건 무조건 맞췄다. LA 갤럭시. 맨유. 아. 데이비드 베컴. 아니 뭐야! 근데 틀린 건 아니거든? 아 질라탄이야? 어! 어! 근데 솔직히 헷갈리면 아 이거는 엘리엘럭시로 생각도 안 하다 보니까 아 그러네. 근데 이거 내가 직관적으로 쓴다는 거 여러분 다 잊어주세요. 내가 왜냐면 아약스를 쓰려고 했거든? 아약스는 근데 괜찮은데 내가 아약스를 쓰려고 했는데 전혀 내 컨셉에 안 맞잖아. 그래가지고 누군가 쓰겠지라고 해서 내가 아약스를 안 썼어. 내가 마지막까지 아약스하고 PSG하고 맨유하고 고민했어. 아, 나는 질라타이면 나는 솔직히 그래 아약스 써야 된다고 봤어. 아니야 난 밀라를 썼어. 나는 생각 나도 챙긴다. 아 근데 밀라 해도 베컴이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누가 하나가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한 시즌이면 나왔거나 인테르가 나왔으면 또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야 근데 이게 나는 이 새끼 할까 하다가 보니까 베컴이다. 맞아. 아 덕현 때문에 지금 연속 두 번 지금. 아 괜찮아. 어차피 박해내도 몰라. 누가 몇 개 틀렸지라고 몰라. 민심대로 가는 거야. 솔직히 나쁘진 않았어 힌트가. 그래, 나쁘진 않았어. 근데 아약스가 그 킬이었는데 그게 킥이었는데. 킬이었어. 아 흑병률에서 최근에 봤나요? 킬러세요? 이전에 봤죠. 자 4라운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이거 어려운가 보다. 뭐 이렇게 고민한다고? 졸라 고민해 지금 다들. 아 존나 상의하고 싶다. 아, 이거 상의하고 존나 상의하고 싶다. 무조건 겹치거든. 존나 상의하고 싶다. 이게 또 꼴라니까 무조건 또 걸릴 것 같고 막 아 씨. 아 썼습니다. 진짜 나부터 갈게. 제발 좀 쉽게 가자. 소튼. 아 존댔다. 소튼 씨가 뭐야? 소튼 선수 아무도 몰라. 야, 너 소튼 뭐야? 지금 몇이야? 야 너 뭐냐고. 너 뭐야? 소튼이야. 사우샘튼. 뭐? 형 진짜 졸라 단순하게 생각해봐. 졸라 단순하게. 그래. 사우샘튼. 사우샘튼. 근데 이거. 근데 사실 유명한 선수일 거 아니야. 반다이크. 아. 우리가 이거 우리가 잘못. 아씨 베일이야 베일. 와 씨발 야 니가 너무하다. 아니 토트넘 레알은 씨발하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오늘 까탈맨이잖아. 그럼 토트넘 갔어야지. 아씨. 그래, 근데 그래. 원래 솔직히 이런 거 약간 내 담당 아니었어? 아니 오늘은 내가 와 소스 아니지. 야 그 토트넘 하나 나올 줄 알았다. 아 진짜 약간. 떠오르잖아? 고민하지 마. 아 그래. 딴 생각. 아 그냥 본인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걸로. 제일 먼저 떠오른 걸로. 서로 서로 우리 많이 공유하고 살면 살지 않잖아. 그래. 우리가 아무리 예상해봤자 안 돼. 그냥 해. 그냥 할 거야. 나도 그냥 할 거야.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5라운드입니다. 저거. 이거 바로 나와요?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하자 그냥. 우리 섞일 거야 분명. 누구 열어? 나. 오케이. 아스날. 좋아. 페네르바체. 페네르트. 아, 반페르시. 오케이. 야, 근데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렇게. 야, 됐어. 그렇지. 좋았어. 왜 이렇게 어려운 팀 아니야, 씨발. 아니, 네덜란드 그 아까도 네덜란드 갔으면 됐잖아. 그래서 네덜란드로 가네. 다음 난가? 네. 야, 할 수 있어. 지금 몇 개 맞았어, 우리? 5라운드 중에 두 개 맞았어.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한 다 맞았어. 네, 남은 세 맞추자. 알겠습니다. 이건 안 겹치면 맞을 건 맞힐 수 있다 이거. 안 겹치면. 아니. 아야!
바꾸지 말라고. 직관적으로 가야 돼. 그래 갈게. 그래 갈게. 저부터 갑니다. 어. 자, 맨시티. 맨시티. 좋됐다. 첼시. 어? 사실 맨시티 첼시 그렇게 정답. 스털링.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좋아. 야, 이거는 진짜 자, 선수 능력. 뭐로 바꾸려고 했어? 나? 리버풀. 아, 괜찮은데 좋았네. 어, 괜찮았어. 와. 어, 좋아. 좋았다. 이거는 맞춘 사람이었어. 와, 맞춘 사람이 잘한 거. 와, 와 이걸 두 개 맞추네. 맨시티 첼시인데 첼시 맨시티인지. 그래. 아, 뭐 또 어, 그래. 어. 아, 코바치치도 있구나. 그래, 은근 좀 있네. 그러니까. 스피드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일 오. 지금 내가 주원이 형 뭐 쓸지 알 것 같거든? 주원이 형 오늘 컨셉대로 갈게. 어. 아닌데. 아! 좋됐다! 자. 했어? 했어? 형, 나, 나부터 가? 바르셀로나. 아. 바르셀로나. 좋됐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어? 콜레? AT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어, 괜찮은데? 정답. 그리즈만. 아. 아, 이거는 누구야? 내가 수아레즈가 만약... 아약스였어. 아약스였었지. 아, 아 그거 나 그거 써. 어, 나도 오늘 오늘 내 아니 왜 아약스 가길래? 왜 가냐고. 왜냐면 어. 아약스인지 PSV인지 헷갈렸어. 씨발 아약스일 것 같은데 아. 이상하게 왜 PSV인 것 같지 느낌이? 가깝다. 아. 약간 이런 거. 아 이거는 왠지 약간 키가 안 크고 꼴 작은 애들 꼭 PSV 같아. 그런 느낌이 있어. 어. 아 그래서 씨 아약스였는데. 아깝다. 아 그리지만 아 그리지만 생각밖에 날 수밖에 없지. 리버풀도 있는데. 그렇지 리버풀도 있지. 그래. 어. 그러네 리버풀 어, 아무도 안 쓰네. 만약 마이애미 썼으면 알았을려나? 바르셀로나 아, 마이애미 그럼 메시지. 그치 메시가 있지. 어, 메시로 봤을 것 같아 그러면. 어. 너무 맞지 그쪽엔. 근데 재밌긴 하다 이거. 어 재밌네.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어. 8라운드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누구부터 할래?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드리드. 레알. 자, 저 접니다. 바르셀로나. 됐어. 인터밀란. 오! 루이스 피그. 와! 야, 안 겹쳤다. 야! 와, 나이스. 이거 인터밀란 마침표 좋았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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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 이런 우리 누가 해야 돼? 자, 이제 그 정하세요, 이제. 아니 근데 그냥 계속 돌아도 될 것 같아.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 근데 내가 볼 때 둘이 좋아. 그래 좋아. 어, 난 다 맞췄어. 다 맞췄어. 스털링 괜찮았어. 좋아. 스털링 어려웠는데. 덕현이는 안 돼. 지금 맞춘 거 없지. 똑같았어. 아, 맞춘 거 없지. 아니 진짜. 아까 질러던 베컴. 아니 진짜. 어. 맞아. 여러분들 근데 아쉽죠? 그리지만. 그리지만 들었고. 솔직히 헷갈릴 만 했잖아. 다 틀렸지. 헷갈려. 인정하잖아. 다 인정하잖아. 덕현이 다 틀렸지. 다 틀렸어. 야 덕현이 다 틀렸지. 덕현이 다 틀렸잖아. 저 그럼 우리가 이거 지금 몇 문제 맞췄죠? 네 개 맞췄어. 네 개. 아, 아깝다. 네 개? 그럼 그 중에 세 개가 덕현이야? 아니, 보자고. 민심을 보자고. 민심. 근데 우리 승리 조건 있나요? 승리 조건? 여덟 개.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여덟 개 안 끝난 거. 여덟 개는 못 맞추지. 알겠습니다. 브라운드. 어려워 보여. 열어 주시죠. 주원이 형. 어? 자, 넘어가. 넘어가야 돼. 넘어가요. 어. 빨리 넘어가. 넘어가시죠. 넘어가야 돼. 네. 어? 일단 열어. 릴. 첼시. 이거 내가 볼 때 오답 같거든. 나 잘못 알았나? 내가 오답 같거든. 누군지 알 거 일단 맞춰. 일단 맞추자. 맞춰. 맞추면 돼. 애당 하자를. 아니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존나 큰 거야 이거. 이거 아니. 야. 아니 근데. 야 이거 밖에 얘기해야 돼. 아니 왜. 어, 벨기에 일진 출신 아니야? 아니 릴. 릴이야? 네. 릴 전에 브리에 있었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세르클로 브리에 아자르 동생 킬리안 아자르가 있었어. 아 그래? 어. 아 씨. 야 어쨌든 야 브리에 큰 힌트 됐지. 근데 몰라. 조금은 됐어. 어 벨기에구나. 조금은 됐어. 조금은 됐어. 아니 난 존나 어이없는 거야. 뭐라고 쓴 거야 이게. 조금은 됐어. 아예 안 되진 않았어요. 그래. 이게 킥이라니까. 어, 벨기에 이거 잠깐만 이거 틀려도 벨기에가 떠오르긴 했어 내가. 벨기에 선수입니다. 그 느낌에서 그리고 릴 첼시?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릴, 문제죠? 릴 좋았다. 네, 어, 릴. 자 마지막 문제. 어, 나 이 선수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번에도 오답 나온다. 아, 어, 아 이건 근데 겹치면 답이 없어. 이거 단순하게 해야 돼 근데. 형 해보세요. 첼시. 좋아. 너는? 나 PSG.
와, 와 이거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이거 진짜. 진짜 잘 나왔다. 이회성? 아! 정답! 정답. 최고 실망? 그래! 좋아. 오케이. 좋아. 아, 이거 나이스. 아, 이거 쉽지 않다. 나 AC밀란 왜 썼냐면 니들 AC밀란 아까 그 상처 있기 때문에 AC밀란 안 쓸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AC밀란 썼어. 좋았다. 와, 이거 진짜. 아, 잘했는데. 잘했어. 아, 덕현이가 좀 센스 있었어도. 너무 아니, 급하게 얘네 그 백컴 아니 백컴 너무 빨리 얘기하고 그리즈만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빨리 얘기했어 그래 얘기했어. 적어도 예. 브리에 좋았지 솔직히 브리에는 처음엔 나빴다 생각했는데 그래, 알고 보니까 벨드 선수라고 알려지고 오셨나요? 자, 한 명을 끌어내세요 근데 이제 오셨죠? 아쉬워야 될 게 있는데 혹시 근데 이 때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만약에 엉덩이 안 때렸다 아시죠? 어, 오케이. 오른 쪽인가요? 네. 제가 또 이제 신혼이긴 해서. 네. 아씨! 솔직히 이제 제 못할 것 같은 사람, 못한 것 같은 사람 다. 말하잖아. 이 말하고 있는데 왜 뽑아? 아니 평소에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뒤졌다. 야, 부산. 야. 아! 들어오셨나요? 한 명을 끌어드세요. 그 제일 못한 거 같은 사람을 뽑으세요. 아 존나 못 뽑네 이 새끼들 정말 아. 잘했는데 오 이거 안돼 벗어봐 할 수 있는지 규칙인데 깐지게 때려 개웃기네 자 밀란 PSG LA 갤럭시 이 사람 누구야? 나야? 글라탄이잖아 그걸 백컴으로 한 새끼가 있다고? 아! 우와 빨리 튀어 우와 지금 내가 봤어 검은색 뒤꿈치 봤어 검은색 어떠지? 감사합니다 제대로 맞았어 아 재밌었다